그리고 그 자, 이거 아, 여기 무서운데 눈깔 하나가 째려보는 것 같은데. 그 오늘 같은 경우는 그거를 하는 겁니다. 그 뭐죠? 자, 갔다 왔잖아요. 이제 뭐 어디 시키야? 서울을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왔으니까 이제 그걸 해야죠. 응? 그게 뭐야? 바로 그 뭐야? 선물을 까야지. 선물을 깝시다. 선물을 깔 거예요. 깔 거니까 기다려 보세요. 선물을 깔려면 일단 키보드를 조금 치워 봅시다. 조금 치우고 이것도 조금 치워보고. 오케이 오케이. 아주 좋아. 일단은 먼저 하나하나 순서대로 여기 나타났으니까 하나하나 순서대로 선물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텔 괜찮았어. 모텔 좋더라고요. 위치가 좀 그래서 그렇지. 모텔 괜찮더라고. 근데 제가 막 모텔 들어가는 걸 밤늦게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늦게 들어가니까 그 뭐지 좀 주변에 남자 여자가 많더라고. 좀 그렇더라고요. 좀 그랬어. 난 혼자서 들어가는데 와어 여튼간에 선물을 먼저 딱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일단은 박스. 전리품 상자 부금을 깔으라고? 나중에 편집으로 넣을 수 있으면 넣어볼게. 전리품 상자 부금은 편지 들어있는 거는 안 읽겠습니다. 방송에서는 읽어주러 하신 분도 있었는데 안 읽을게요. 일단 안 읽을게요. 네, 일단 안 읽고 과자가 들어있네요. 과자가 초코파이, 초코파이, 아마요, 우마봉, 이게 우마이봉이나 하여튼 이거하고, 프레쉬베리 두 개, 이게 뭐지? 루아커? 아, 그러고 보니까 제가 지금 카메라 바꾸고 나서, 아, 웹캠 바꾸고 나서 까는 게 처음이죠? 처음인 것 같은데? 아닌가? 처음인 것 같은데? 원래 이전까지는 카메라가 안 좋은 거였었죠? 루아커 크림 카카오. 오, 확실히. 뭐야? 하리보. 하리보 이름 많이 들어봤는데, 이거? 하리보. 프루티 부시. 그리고 또 우마봉. 그리고 락커. 이 뭐야? 쿨파프? 파스요? 파스를. 아, 파스를 주셨네. 파스. 감사합니다. 파스는 저 뭐 손목 같은데 혹시나 게임하다가 이렇게 아프니까 그 뭐야 바르라고 바르는 게 아니고 뭐야 사용을 하라고 주신 거겠죠. 아, 톡방인데 딜레이는 여전히. 아, 왜 딜레이를 안 뺐지? 죄송합니다. 톡방인데 딜레이가 있어요. 크게 상관없으니까 20초라서 그렇게 크게 막 그렇진 않네요.
과자를. 여튼 하나 요거는 이렇게 아이즈코 해가지고 이렇게 아, 귀엽게 그림을 앙증맞게 그려놓으셨네요. 여튼 이거는 놔두고 나의 소울님 가입 감사합니다. 뒤에 거부터 합시다. 뒤에 거 앞에 거 말고 뒤에 거부터 먼저 갈게요. 아, 밑에 내리고 갈게요. 이건 검은색 상자에 들어있고 보자. 네 이름은 무엇이냐? 이거는 무엇이냐? 캠을 좀 올릴까? 캠 좀 올리자. 물품이 잘 안 보인다. 화이트 머스크 바디 로션 라이트 코퍼렐. 화이트 머스크. 5000점 잡힌다. 하여튼 화이트 머스크. 뭐 그렇네요. 바디 로션. 바디 로션이네. 이건 뭐야? 멀티 토너. 네이처 리퍼블릭 그랜티돌 멀티 토너. 네이처 그랜티돌 멀티 토너. 그린 티너. 아이 초점이 내 초점을 가까이 물건 했을 때 초점 잡는 거는 수동으로 해야겠어. 수동으로도 가능하거든. 좋은 건가요? 좋은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하면 초점이 안 잡히죠? 안 잡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초점을 잡을 수 있어 수동으로. 좋죠? 그랜티놀 멀티 토너. 뭐지? 아르간 20도씨 오일 에센스. 이거는 아르간 아르간 20도씨 오일 에센스. 그렇다네. 에센스. 이거 세트로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이게 하나 있고 이거 에센셜 토너 아르간 20도씨. 이거는 에센셜 토너 세트로 있어. 치면 세트로 있어. 아르간 20도 시스템 에멀즈 안 잡히는데? 초점 안 잡히는데? 잡는다. 어느 정도는 잡는데 뭐, 완벽하게 잡으려면 여기 수동이 최고인 것 같아. 수동이 최고야. 아르간 20도 시스템 에멀즈 세 개 세트네요 이거는. 이게 뭐야? 이거는 오솔록 녹차 밀크 스프레드. 이게 뭐예요? 아이 왜 또 초점이 안 잡히니. 오솔록 녹차 밀크 스프레드. 이건 뭐죠? 먹는 것 같은데 약간 잼과 잼통에 들어있는데. 잼이라고요? 녹차 잼? 잠깐만 한번 손으로 찍어 먹어봐야겠다. 아 여기를 뜯는 거네.
사이에 경계선이 있어 이렇게. 전체를 뜯는 게 이렇게 그게 있어. 오와. 오케이 좋았고요. 뜯는다. 이것도 여기를 뜯는 것 같은데. 팩이라고요? 구성 성분을 보면 되지. 백설탕, 혼합식용유, 팜유, 가공유지, 글리세린, 지방산, 최종유, 전지분유, 먹는 것 같은데? 대두, 유화제, 글리세린, 지방산, 합성 착향유, 바닐린. 아무리 봐도 먹는 것 같은데? 야, 떨어져라! 오케이. 이거를? 약간 잼이 이렇게. 어? 아 나 또 안 띄워놨다. I'm so sorry. 화면에 떴죠? 아 아나님 한글이 안 써져요? 아나님 달러 감사합니다. 달러 $1 손으로 찍어서 그냥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맛은 괜찮네요. 맛은 괜찮은데 그냥 먹을 맛은 아니야. 그냥 먹으면 약간 그 맛이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좀 부담스럽다고 해야 되나? 약간 맛이 약간 부담스러운 맛? 같이 먹기에는 괜찮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냥 찍어 먹었어. 찍었어. 이게 뭐지? 진생 로얄 실크. 아 이건 증정용이네. 네이처 리퍼블릭 진생 로얄 실크 워터리 크림 미백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 이것도 초점이 안 잡혀요. 수동 초점을 맞춘다. 네, 젤리폼을 증정까지. 아, 집이 네이처 리퍼블릭 그 운영을 하시나 보네. 가게를 나중에 하나 시켜야겠네. 그냥 빛 같은데? 빛인데 좀 특이하게 생겼어. 약간 휘다가 만 물음표 같은 약간 그런 모양이야. 두피 마사지용인가? 비비크림은 그 잘 안 지워져가지고. 비비크림은 왜 다 방수로 돼 있어? 아니 고등학교 때 아니 대학교 초년생 때는 비비크림이 발랐거든요. 아 확실히 비비크림 하니까 얼굴 색이 장난 아니더라. 하얘져. 피부색이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래서 진짜 연한 걸 발랐는데도 진짜 그 제 피부색에 맞는 좀 진한 걸 발랐는데도 좀 그래도 약간 좀 하얘지는 느낌이야. 좀 예, 그리고 피부가 엄청 좋아 보여. 엄청 좋아 보여. 비비크림을 바르면 피부가 엄청 좋아 보이더라고. 와 근데 방수 제품이라서 비비크림도 이때까지 다 사봤는데 다 방수야. 우리 안 지워져요. 잘 그 일단 클렌징 폼만으로는 절대 안 지워져. 절대. 무슨 다른 걸 그 뭐 토너를 쓰시라고 하시던데 뭐 나 24 잠깐만 내가 원래 쓰던 게 뭐냐면. 예전에 엄청 하얀 거 썼었는데 제일 처음에 제가 골라서 산 게 아니고 추천받아서 산 거라서 그때는 좀 하얘가지고 제가 이거 했는데 이거 썼거든. 대학교 때. 뭐지 이거? 이거 매톤지는 안 나와 있어요. 호수가 네오 클래식 오모 스마트 비비크림 남자 비비크림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추천을 해줘서
색깔을 좀 봤었는데 네오 글래스 건물 스마트 비비크림. 그러니까 이거 선크림 기능 가야 되는 거 SPF 40에 PA++ 이걸 썼었는데 이것도 하얘. 이것도 바르면 하얘요. 보실래요? 보시죠. 피부 색깔 보이죠? 여기다 발라 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피부 색깔보다 진하거든. 피부 색깔이 약간 비슷한 느낌이죠. 이걸로 캠으로 보기에는 약간 진하거든요. 실제로 보면 약간 더. 아, 이 손이라서 그렇네. 얼굴에 바르면 엄청 하얘 보이던데. 손에는 별로 티 안 나. 와, 피부 개. 막 무슨 느낌이냐. 피부가 윤기가 잘 흐르는데 이거 바르니까 윤기 잘 흐르면서 막 피부 막 그 미세한 그런 것들이 다 막 가리네. 아, 이 캠의 화질이 이걸 잡아낼 정도는 좋지 못하네. 나중에 캠 말고 그걸 해야겠다. 그 나중에 진짜 돈을 많이 벌면 캠 카메라를 그냥 딱 해가지고 여기 바른 거거든요. 여기를 전체적으로 바른 건데 엄청 아까 별로 티가 안 난다. 아, 근데 지워야 된다. 아, 나중에 또. 여튼간에 이걸 예전에 안 써요. 방수라서. 윤정이님께. 안돼. 야, 편지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주셨는데? 정말 무거웠습니다. 무거웠는데 정말 좋아요. 좋긴 좋네요. 엄청. 제가 원래 이렇게 따로따로 안 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비싸. 화장품이 하나하나 이렇게 다 막 나는 에센셜하고 토너하고 그러니까 스킨 토너하고 에센스하고 차이를 모르겠어. 뭔 차이예요? 비슷한 것 같은데. 화장품 피부에 잘 맞아요. 근데 저 웬만한 건 맞아요. 웬만한 거는 맞았어. 웬만한 건 안 맞는 건 없었던 것 같은데 딱히. 편지가 거 A4 사이즈 다 꽉 차 들어찼네요. 이거는 안 돼. 안 됩니다. 읽어 드릴 수 없어요. 공평하게 모두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옷을 넣어 주셨네요. 이거는 이분은 옷을 주셨어. 옷을 주셨습니다. 와우. 멍멍이. 이쪽이구나. 멍멍이가 그 힙합 멍멍이 뉴에라 쓰고 있는 멍멍이다. 블랙 슈가. 몇 사이즈죠 이거? 사이즈가 안 적혀 있는데. 괜찮겠죠 뭐. 입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큰 크게 보이진 않는데 95 될 것 같은데. 이거 나중에 입으러 가겠습니다. 티 괜찮은데 이거 나중에 이것만 딱 입고 나가게 딱. 이게 티라기보다는 그거 아니에요? 티긴 한데 그런 안에 있는 티가 아니고 바깥에 있는 약간 두꺼운 티거든요. 그렇지.
한 번에 다 들고 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부터 작은 거부터 할까? 이거 아 상자 찢어질 것 같아서 밑에 다른 상자 안에 넣어왔었는데 상자가 버티질 못 버틸 수가 없다를 외쳐서 계속. 오 뭐지? 양키 캔들. 심지 옷을 5mm 정도 유지. 처음 하실 때 두세 시간 데워줘. 초네요 초. 초. 모티브 캔들. 이것도 캔들. 블랙 체리. 반사가 돼서 안 보인다. 블랙 체리거든요 안에 적혀 있는 게. 캔들. 진지는 손톱 찌깎기로 자르시면 돼요. 그래? 예 알겠습니다. 좋은 팁 감사합니다. 아니 편지가 거기에 들어있네요. 잠시만 이거는 그럼 편지가 아닌 것 같은데 한번 열어봐야겠다. 저거는 이건 편지가 아닌 것 같은데 편지인가? 편지긴 편지인 것 같은데? 아 편지네요. 아 제 덕분에 오버워치 오버워치 열심히 해야겠구만. 겨울 데뷔용 이건 뭐죠? 카맥스? 본드인 줄 알았어. 색깔이 딱 본드 아니야? 빨간색 노란색 돼서 카맥스 영어로 딱 적혀있고 어? 뭐지? 본드인가? 약간 좋은 품질의 본드인가? 그 생각했어. 뭐지? 마약같이 써라는 건가? 본드인 줄 알았어. 립밤. 바르자마자 입술 촉촉해져. 저번에 다른 분이 주신 거 아직 사용하고 있어서 그거 다 쓰고 나면 딱 이거 쓰면 딱 되겠다. 아 서울 상경에서 팬미팅 썰 아니 안 했어. 선물 다 하고 나서 그거는 말씀하려고요. 말하려고요. 말씀하려고 한다. 제가 쟤한테 극존칭을. 미쳤나봐. 오랜만에 방송을 해서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오 이분 센스. 아이 뭔가 이게 두껍다 싶었더만 두 장이었구나 이거. 이게 찢어질까봐 두 장으로 했는가 봐요. 이게 제가 이 저번에도 선물을 들고 내려갈 때 상자들이 많이 찢어져가지고 진짜 들고 가는데 힘들었어. 아니 그냥 들고 갔으면 그나마 그래도 편한데 상자가 중간중간 계속 찢어져가지고 그랬는데 와 두 개보다 아 튼튼하구만. 이렇게 전혀 찢어질 일이 없네. 뭐야 으악. 뭐야 이거. 수건이라고 하셨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이어폰 줄 이쪽으로 해야겠다. 뭐지? 딘델루카? 딘앤델루카? 오호 뭐 선물을 까는 마. 아닌데? 아 맞다 이거 수건 아니 그거라고 하셨었다. 커피잔이랑 커피가루라고 하셨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커피 싫어하냐고 물어보셔가지고. 근데 저는 익으면 먹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사서는 잘 안 먹는데 있으면 먹어. 어우 커피잔 딘앤델루카 좋은데? 디자인이 블랙
라밀 커피? 블랙 오닉스. 이게 그거 아니야. 블랙 커피 그거 그 하여튼 에스프레소 같은 약간 그런 에스프레소는 아닌데 그 뭐지 블랙 그 아무것도 없는 그 말 그대로 그냥 물 타서 이거 딱 내리면 그냥 검은색의 그거 아니야. 달달하게 먹고 싶으면 시럽 좀 약간 타 먹으면 되는데 솔직히 그냥 먹어야죠. 로스앤젤레스 라멜 커피. 라멜 커피 로스앤젤레스. 블랙 오닉스 고급지다. 저한테 이렇게 고급진 선물을 주시다니 고급진. 오 리본. 그리고 this 올리브영. 아니 초코파이는 제가 딴 거 하면서 들어왔던 거고 이건 이 선물에 포함된 건 아니고 어떤 거야. 이거는 그때 말씀하셨지 편지고 맥리듬 스팀 아이 마스크. 이게 일회용 그거라고 하셨었는데 일회용 아, 일회용 안 돼? 어 일회용 안 돼. 이거랑 그냥 안 돼도 같이 주셨다. 예, 라고 주셨어. Healing Sleeping Mask. 그래. 각도가 밑에 있다 보니까 각도 잡기. 수면 안 돼. 그리고 아 그래 이거 안경 닦기라고 하셨어. 이거 나 써봐야겠다 나중에. 클리어 와이프라고 해서 뭐 일회용 안경 닦는 거라고 했는데 뭐 그 휴대폰 액정 같은 거 닦아도 되고 좋대요. 저거 좋대 엄청. 그래서 써보려고요. 이거는 비타플렉스 포맨. 비타플렉스 비타플렉스 포맨 원료 원산지를 100% 공개한 종합 비타민 유재석 누님입니다. 유재석 누님 여기 있고. 오, 지금 120종이야. 120종 하루에 몇 종 먹어야 되지? 와 비타민 C, B1, B2, 나이아신, 판토텐산, 비타민 B6, B12, 엽산, 비오틴,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 베타카로틴. 아 오케이 좋았어. 포맨 스트레스 잦은 회식으로 지친 남성 요즘 들어 체력이 떨어져 활력 증진해. 쉴 틈 없는 일상에 지쳐 몸이 힘든 것을 개선하고 싶은 남성. 평소 일상적인 식사를 통해 충분한 영양소 섭취를 못하는 남성. 과도한 운동으로 활동량이 많아 영양소 보충이 필요한 남성. 눈 건강이 우려되는 남성. 뼈 형성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남성. 정상적인 면역 기능이 필요한 남성. 그냥 먹으란 거잖아. 저기 하나라도 포함 안 되는 사람이 누가 있어. 다 포함되잖아. 완전 쓴 광고 아니야 저거. 이런 분들에게 권합니다. 그냥 아무나 먹으라고. 그냥 사서 먹으라고. 그 소리 있잖아 저거. 완전 아니야. 저기 하나라도 포함 안 되는 사람이 도대체 왜 있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고 이거는 그죠? 자 오늘 잘 때 한번 써봐야겠다. 제가 호텔에서 잘 때는 안 썼거든요. 호텔에서 호텔이란다 모텔 거기서 잘 때는 안 썼었는데 선물 안에서 오늘 써볼게요. 그리고 라스트 편지도 나중에 라스트 후. 와 잠깐만 롯데? 롯데? 이거 수건이라고 하셨어요.
주실 때. 백화점 수건. 딱스. 딱스. 뭐지? 여기도 테이프가 있네. 아, 테이프 뜯어줘라 테이프. 오, 오. 수건이 그거 같아, 그 떡 같아 떡. 엄청 폭신폭신하다. 하나 꺼내볼까? 떡 같아. 찹쌀 떡 같아 찹쌀 떡. 오, 아이 무늬가. 이런 무늬가 들어가 있어. 엄청 긴데? 어, 나중에 색상별로 깔맞춤해서 나중에 딱 쓰고 나서 오래 걸면 장난 아니겠어. 요일별로. 좋아, 좋아. 딱스. 전설 스킨. 눈쟁이 무슨 색깔이라고 해야 되지? 찹쌀떡 스킨. 찹쌀떡 스킨 눈쟁이. 여튼간에 이것도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컵도 잘 쓰고 그 커피도 잘 먹고 뭐 과자 주신 것도 아주 잘 그냥 먹고 리프함도 나중에 다 끝나고 나면 다 먹고 편지는 아직 읽지 않았으니까 편지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읽는 걸로 알고 읽어주라고 하신 분 있었는데 읽지 않을게요 그냥 예 알죠? 그러면 선물 꺼낸 거는 여기서 끝내고 그 서울 갔다 왔던 거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근데 그냥 얘기를 할게요. 제가 뭐 글 같은 것도 자세히 안 올려가지고 페이스북에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그래도 제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려야겠죠. 이상한 짓 했을 수도 있잖아. 서울 가가지고 이상한 짓 하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자세하게 제가 서울에 있었던 그 팬 미팅 제가 말씀드리죠 이제. 뭐 했었지 내가? 제가 뭐지? 아 그래. 제가 일단 금요일에 올라갔는데 올라가면서 쓰잘데기 없이 방송 켜가지고 아프리카 방송을 켜서 그냥 올라가요 안녕 막 이러면서 막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그 방송 켜고 차 타고 나서 그 다음에는 방송을 끄고 방송을 끄고 그냥 자고 일어나니까 서울이었어. 서울에 몇 시쯤에 도착했더라? 서울에 몇 시 시간이 언제였지? 제가 점심쯤에 출발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랬던 것 같아. 아닌가? 그랬던 것 같아. 점심 그쯤에 출발을 해서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또 뭐였지? 왜 한 게 기억이 안 나지? 호텔을 찾아갔지. 모텔은 미리 예약을 해놨었으니까 미리 예약을 해놓고 찾아가서
딱 찾아갔는데 나름 그래도 그 깔끔하게 괜찮은 거예요. 방이 깔끔하게 괜찮아가지고 내가 아 맞다 도착해가지고 잤다. 그냥 잔 게 아니고 그냥 호텔에서 모텔에서 방송을 켰어. 방송을 켰는데 그 아프리카 방송을 켰었는데 휴대폰으로 방송이 제대로 안 됐어. 휴대폰이 드럽게 구려가지고 전면 카메라를 들고 그러니까 후면 카메라 맞죠? 이 뒤쪽을 찍네. 그러니까 셀카 모드 말고 뒤쪽을 찍는 카메라를 하고 하면 이게 그 계속 꺼졌어. 방송이 그 카메라가 막 딱 깨지면서 꺼지는 게 아니라 그 화면이 막 깨져서 나왔어요. 화면이 멈추고 막 접속이 제대로 안 돼 막 그랬던 것 같아. 그리고 계속 방송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하다가 페이스북 방송을 켜서 페이스북 방송 똑같길래 계속 껐다 켰다 하다가 아 뭐가 문제일까 휴대폰도 한번 껐다 켜보고 초기화도 안 해보고 아 뭐가 문제지 하다가 그냥 카메라를 돌렸어. 그러니까 전면 카메라로 방송을 했어요. 셀카 쪽 카메라로 방송하니까 문제가 안 생기길래 그걸로 해가지고 그냥 통하면서 이제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간단하게 했었죠. 간단하게 진짜 간단하게 했었어. 그냥 아 뭐 할까요? 뭐 하고 토요일에 뭐 오전에 뭐 메일로 뭐 몇 번째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랜덤으로 할까 하다가 아 랜덤은 내가 프로그램 돌리고 막 이래야 되니까 귀찮다. 선착순으로 하면 너무 운빨이고 그러니까 선착순과 랜덤 운빨을 합한 숫자 그러니까 보낸 순서를 내가 뭐 정해가지고 몇 번째 보낸 사람을 뽑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랜덤성과 선착순을 동시에 만족을 할 수 있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합리적인 방법이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번호를 정해서 다섯 분을 토요일 점심에 뽑았어요. 처음에 37 뭐 하여튼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뽑았어. 토요일에 오전에 다섯 분 모일 분을 뽑았는데 그리고 좀 방송을 하다가 제가 막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그 영화를 보면서 그거 켜고 아, 방송 볼 거예요. 막 무슨 뭐 이상하게 뭐, 하여튼 뭐 이상한 짓 하다가 잤어. 나 뭘 무슨 말을 했던 건지도 모르겠어. 뭐 이상한 말을 하다가 잤어요. 그냥 방송을 끄고 잘게요 하고 2시인가? 아 2시에 잠이 들었어. 2시에 잠이 들었거든요. 3시 14분에 깼어. 그니까 2시에 잠을 잤어요. 2시에 눈을 감았어. 2시에 눈을 감고 진짜 잠이 들었어요. 고온이. 그리고 꿈을 꾸다가 딱 갑자기 눈이 딱 떠졌어요. 딱 떠졌어. 아, 그냥 아 꿀잠 잤구나 해서 시계를 봤어. 3시 14분이야. 뭐지? 6시 14분 아닌가? 8시 14분인가? 시계를 잘못 보고 있는 건가? 하고 봤어. 계속 봤어. 3시 14분 맞아. 근데 왜 잠이 안 오지? 다시 누웠어요. 한 시간 동안 눈 계속 감고 있었어. 잠이 안 와요. 다시. 아니, 다시 잠이 안 와. 한 시간 14분을 잤는데 다시 눈을 감았는데 잠이 안 와요. 아 그래가지고 왜 잠이 안 오지? 아 자고 싶은데. 뭐 그때 별로 피곤하진 않아서 그래도 한 시간 14분 잤는데 나름 그렇게 피곤하진 않은 거예요. 그래요. TV를 들어서 영화를 봤어요. 영화를 봤는데 영화는 무슨 영화 봤는지 말 안 할게요. 뭐 새벽에 봤으니까 다시 보기로 봤어요. 뭐 이상한 건 안 봤고 예술성이 가미된 영화들을 봤었어. 영화 한 편이 아니고 시간이 좀 그래서 두 편 봤었어. 두 편 봤었는데 두 편 보고 시간이 6시인가? 7시인가? 그쯤 됐을 거예요. 아마 영화 다 보고 그리고 제가 11시에 만나기로 했었는데 그래 11시에 보기로 했었죠. 11시에 토요일 11시에 그 어떤 역이었더라? 아 그냥 내 모텔 앞에 있는 역이었어. 그 뭐야 몽촌 토성역 거기 앞에 처음에 올림픽 공원에 가려고 올림픽 공원에 막 올림픽 공원에 막 있길래
그막볼 뭐라고 해야 돼, 놀 만한 게 있을까 싶어서 올림픽 공원인데 처음에 보자고 했다가 그쪽 옆에 있는 역 출구에서 만나자고 했었는데 만났어요. 근데 한 분이 안 오셔가지고 연락을 하니까 한 분이 뭐 못 오실 것 같다고 사정이 생겨가지고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못 오실 것 같다고 해서 네 분 원래 다섯 분 모여서 저하고 총 여섯 명이 놀려고 했었는데 한 분이 없어서 다섯 분으로 놀았었죠. 다섯 분 해가지고 처음에는 당연히 벌주하지. 처음 만나가지고 얼마나 벌주해. 처음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 해가지고 막 네, 나도 뭐 처음 보고 물론 방송을 하긴 하는데 뭐 네, 대면하고 방송을 하는 거 아니니까 어색어색했는데 카페를 갔어요. 그래서 올림픽 공원이 일단 얘기를 해야 되니까 후에 뭘 할지 저 왜냐면 계획을 안 정하고 모였어요. 제가 어디를 가자고 하고 모인 게 아니라 그냥 만나줘 해서 만난 거기 때문에 아무런 계획이 없었어. 내가 뭘 할지 아무런 계획을 짜지 않고 만난 거라서 카페를 갔어요. 그 올림픽 공원 하나 있는 커피빈이었나? 그 거기서 커피를 먹었죠. 커피를 마시고 아 성환아 자세님 감사합니다. 토크를 하는데 막 그렇게 막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여튼 거기서 카페에서 뭐 했지? 커피를 시키고 먹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뭘 할까요? 아 자기소개도 있었나? 자기소개도 있었어. 자기소개도 하고 뭐 기타 얘기도 하다가 무슨 오버워치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 했던 것 같아. 하고 아 뭐 성비도 만나나? 말해드릴까요? 남자분 한 분 오셨고 여자분 세 분 여자분 세 분에 남자분 한 분 오셨어. 원래 여자분 한 분 더 오시려고 했는데 그분이 못 오시고 그랬었지.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다가 한 두세 시간 처음에 조금 얘기를 하다가 갈 거를 이제 정했어. 밥은 뭘 먹을까요? 왜냐면 11시에 만났기 때문에 점심을 안 먹었잖아요. 점심을 먹었어요. 점심을 먹으려고 정하니까 점심을 먼저 안 정했다. 처음에 놀러 갈 걸 정했다. 놀러 갈 걸 뭘 놀까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대. 혹시 뭐 원하시는 거 있나요? 제가 저번에 새벽에 방송을 했을 때 저희 집에 막 놀러 오라고 했었거든요. 제가 미쳐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기 전에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지금 올라가려는 계획 자체가 그냥 제가 심심해서 처음에 집에 놀러 오라고 했었다가 제가 그때 미쳤었죠. 새벽에 미쳐가지고 집에 놀러 오라고 했었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미친놈 같다고 미친놈인 것 같아서 제가 가기로 했었죠. 그래서 간 거였는데 그때 놀러 오라고 했을 때 막 뭘 놀까 해서 막 엄청 막 정해놨던 것 중에 하나가 보드게임 카페하고 무슨 락 볼링이었나 막 그런 것도 있었고 뭐 몇 개 있었는데 보드게임 그게 있었어요. 보드게임. 그래서 보드게임 어떨까요? 그래서 보드게임을 찾아봤어요. 주변에 뭐가 있을까 저도 어디 있지 보드게임 카페요 찾아보니까 있대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찾아보고 거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놀러 갈 건 정했으니까 밥을 뭘 정하죠? 육아 그 올림픽 공원 주변에는 없었고 그래가지고 그쪽 주변 그러니까 볼드카페 주변에 한번 찾아보기로 했는데 육안회가 어떠냐고 하시길래 육안회가 찾았거든요. 바로 주변에 있는 거예요. 보드게임 카페 바로 옆에 한 50m 옆에 바로 옆이네요. 그럼 육안회가죠. 그래가지고 다 정하고 보드게임 카페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할까 해가지고 PC방이 어떨까요 해가지고 PC방을 가기로 해놓고 다 정해놨어요. 일정을 밥을 먹고 카페에서 있다가 밥을 먹고 보드게임 카페로 갔다가 PC방을 가는 걸 정해서 카페 조금 더 있었어. 카페 저녁 점심을 바로 먹긴 좀 그러니까 한 1시 그 정도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있다가 이제 가서 무슨 역이었지 거기가 하여튼 보드게임 카페를 갔었어. 역을 지나가지고 얼마 안 갔던 것 같은데 가서 보드게임 카페를 가서
아니야 밥을 먹으러 갔죠. 닭갈비를 먼저 먹고 맛있게 먹었는데 2인분 2인분을 시켰었는데 다 못 먹었어. 밥도 비벼 먹어야 되잖아요. 원래 육안회를 가면 밥을 비벼 먹잖아요. 그 고기 나온 것도 다 못 먹었어. 그냥 밥은 못 비벼 먹고 고기 나온 것도 못 먹어서 그냥 먹고 보드게임 카페를 갔었어요. 보드게임 카페를 가서 한 이게 한 시간 좀 넘게 했던 것 같은데 무슨 뭐였지? 시타래요. 군대 있을 때 그 군대 후임이 보드게임을 자기가 들고 온다 해가지고 휴가 땐가? 그래가지고 시타대를 들고 왔었는데 재밌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다른 그 주변에 있는 그 부대 같은 그 영내 안에 있는 부대에 다른 병과 부대 얘는 뭐 뱅인가 그거 들고 와서 거기서도 막 몇 개 해서 뱅도 해보고 스타델도 해보고 놀았었는데 둘 다 괜찮길래 그 둘 중에 하나를 추천을 하니까 스타델이 괜찮을 것 같다고 해서 스타델로 해서 스타델을 한 판을 했어. 한 판을 했는데 한 시간 반인가 한 시간 20분인가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 판을 끝내고 PC방을 갔죠. 근데 시간이 엄청 많이 지났어요. 밥을 먹고 왜냐면 1시쯤이었나 2시쯤이었나 카페를 나가서 열차를 타고 밥을 먹으니까 2시 좀 넘었었나? 2시 정도 됐을 것 같아. 거기서 먹고 그 다음에 보드게임을 1시간 좀 넘게 하니까 이제 원래 4시까지 만나기로 했었는데 거의 3시 10분 20분 정도 되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었나? 그랬던 것 같아. 3시 반이었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가서 PC방을 그렇게 1시간까지는 못해서 한 40분 했나? 그래가지고 오버워치하고 그때 6환조 했던 것 같아. 6환조를 그 오전에 했던 것 같아. 그랬던 것 같아. 6환조 5환조였나? 6환조였나? 6환조였던 것 같은데? 그랬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오버워치를 몇 판은 땡기고 이제 헤어졌죠. 헤어지고 나서 헤어지고 저는 이제 모텔로 왔던 것 같은데 5시인가까지 놀았었나? 아 언제까지 놀았지? 시간이 정확히 기억 안 나. 하여튼 5시인가? 원래 4시까지인가 만나기로 했었는데 제가 6시에 다른 약속이 있어서 5시 정도까지 놀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인 약속이 있어서 일단 그거는 원래 만나기로 했던 시간까지 조금 넘어서까지 만나고 모텔에 와서 나중에 저녁은 개인적인 약속 때문에 했었죠. 그 다음에 자고 일어나서 그 다음 그 개인적인 약속 때 글을 올렸었죠. 내일 오전에 월분하고 그 끝날 때 올렸었나? 하여튼 내일 오전에는 일요일 오전에는 단체 그러니까 인원 제한 없이 그냥 장소를 정해서 전체 다 만나고 오후에는 그걸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 다섯 분 해가지고 하기로 했었어가지고 글을 올리고 그 다음 날이 뭐였지? 그 다음 날 오전에 제가 한 11시 똑같이 하려고 했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단체로 만나는 건데 단체로 만나는 거면 장소 이동하기가 까다롭잖아요. 장소 이동하기가 까다로워서 한 자리 오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한 자리 오래 있으면 좀 시간이 너무 길 것 같아서 11시부터 만난다고 치면 4시까지인가? 만나기로 했었으니까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동안 만나는 거니까 좀 길잖아요. 길고 좀 그리고 피곤하실 것 같아서 혹시 아침에 혹시 못 오시는 분도 더 생기고 그럴 것 같아서 아예 1시로 해가지고 1시에 어디에서 뭐였더라? 제가 잠실역으로 정했어. 미쳤지. 잘못 정했어. 제가 잠실역이 그런 데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 역하고 똑같다고 생각하고
잠실역 몇 번 2번 출구였나 3번 출구였나 거기에서 만나기로 했었어요. 잠실역. 네. 근데 엄청 넓더라고요. 엄청 잠실역이 거의 뭐 무슨 아니 건물 한 채가 있더라고. 엄청 넓더라고 지하가. 잘못 정해가지고 엄청. 그래서 전 출구 앞에서 막 좀 서성거리고 있는데 주변에 계속 서성거리시는 분들 몇 분 있더라고. 아 뭐지 저분들 그분인가 그분들인가 하는데 어떤 한 분이 저한테 어 혹시 눈생이님 그러시길래 예 안녕하세요 막 이래가지고 한 분 모이니까 이제 뭐 다른 몇 분도 막 이렇게 막 눈쟁이님? 막 이러고 막 그래가지고 막 몇 분 이제 모이니까 모여 있잖아 사람들이 이렇게 뭉쳐 있으니까 이제 계속 붙는 거지 막 한 분씩 두 분씩 이렇게 한 분씩 두 분씩 이렇게 붙어가지고 사람이 엄청 많이 모였어. 그래가지고 제가 앉자고 해가지고 저 옆에 앉아가지고 있으니까 뭐 좀 더 오시고 해서 자 또 여기서 생각을 잘못한 게 하나 있었어. 여러 명이 모이잖아요. 아 햄즈 별별별님 어이니 가입을 그냥 엄청 많이 주셨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튼간에 말은 끊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을 안 해 잘못했던 게 있잖아요. 왜냐면 인원이 많이 모이면 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힘들어. 팀을 나누든지 해야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팀을 나누면 안 되죠. 그러면 방을 잡아야 돼요. 방을 잡으려면 룸 같은 걸 잡아야 되죠. 근데 그런 룸은 보통 예약을 해야 돼. 근데 저는 예약이 바로 될 거라 생각했어. 그 전날에 어떤 분이 댓글로 파티룸 같은 거 잡으시는 건가요? 막 이런 게 말을 하시길래 저녁에 찾아봤었어. 파티룸 같은 걸. 엄청 많더라고. 뭐 예약도 엄청 많더라고. 굳이 지금 안 잡아도 되겠지 생각해서 내일 잡으면 될 거야 하고 가가지고 잡았어요. 예약을 했어. 그러니까 예약을 완전히 한 건 아니고 예약 확인 중 해가지고 예약을 신청만 해놓고 거기를 갔어요. 아 그럼 가보죠? 해가지고 갔어. 내 거의 다 도착을 했는데 예약이 빠꾸 먹었어. 아 안 될 것 같아요 막 하면서 이렇게 문자가 왔어. 거기서 여기는 지금 뭐 안 될 것 같다고 해가지고 시간은 가는데 방이 안 잡히니까 거기다 비가 안 왔으면 저는 제일 처음엔 비가 안 왔으면 올림픽 공원이나 이런 데 공원 같은 데 모여가지고 잔디 같은 데 앉아서 뭐 얘기하고 막 먹는 거 먹고 그러려고 했었어요. 비가 오는 날이었단 말이에요 일요일에. 그래서 실외에는 있을 수가 없었어. 방을 잡았어야 되는데 못 잡았고 하고 있다. 그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아는 커피집이 있는데 거기에 연락을 해서 그 뭐지 위에 그 무슨 룸이 있는데 방? 좀 큰 이런 테이블이 있는데 거기에 한 10명에서 뭐 15분 앉을 수 있는 그런 테이블이 있다고 하시길래 거기 예약이 되면 남아있으면 하기로 했는데 있대요. 바로 근처였어. 거기 한 걸어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한 거리여서 그냥 바로 가가지고 이제 가서 먹었었죠. 그 먹으면서 그 커피도 먹고 저는 커피를 안 먹었어. 커피는 아니 저는 사 먹진 않아요. 절대 잘 그러니까 없으면 뭐 그 말고 커피집에 다른 게 있으면 먹어. 다른 게 먹을 게 있으면 먹는데 다른 게 없어 만일에 뭐 에이드나 이런 먹을 수 있는 게 없는 커피집 있잖아요. 그런 데면 커피를 시켜 먹는데 그런 거 아니면 절대 커피 안 먹거든요. 그래서 저는 커피를 안 먹고 일단 뭐 커피 먹을 거 시키고 해가지고 케이크도 뭐였지 무슨 케이크 하여튼 시켜가지고 먹고 해가지고 위에 갖고 올라가서 먹었지. 먹으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아 제가 정말 제가 주최자인데 제가 얘기를 안 하고 제가 말 꺼내야 되는데 제가 할 말이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저는 다른 분들이 근데 알아서 얘기를 하시더라고. 오버워치 얘기도 하시고 학교 얘기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팬분들이 얘기를 엄청 많이 하셨지. 그래서 시간이 근데 생각보다 시간이 짧더라고요. 이게 움직이고 이러는데 한 시간 쓰고 두 시간밖에 안 남잖아요. 한 시에 모였는데 네 시에 헤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한 시간을 미리 썼잖아. 두 시까지. 그러면 두 시간밖에 없잖아요. 시간이 짧아요. 생각을 잘못했어. 애초에 계획을 먼저 세우고 갔어야 됐는데 가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이게 다 꼬인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네, 했어요. 뭐 그냥 이야기도 하고 먹을 거 먹으면서 하고. 그리고 한 분이 좀 늦게 도착하신 건가 아니면 저희를 못 찾으신 건가 모르겠는데 그때 역에서 뭐 했었잖아요. 잠실역에서 저희를 못 찾으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때 저희가 먼저 갔는데 그 다음에 연락이 와가지고 카페에 있다고 지금 그 신사였나? 신사? 거기 카페에 있다고 커피집에 있다고 혹시 오실 수 있으면 거기로 오려고 해서 한 분은 나중에 오시고 그래서 총 한 14분? 저하고 합쳐서 15명? 됐던 것 같아요. 좀 많이 오셨더라고. 생각보다 엄청. 항상 느끼는 건데 저번에 페스티벌 때도 그렇고 그렇게 올 줄 몰랐는데 많이 오시더라고. 엄청 많이 오셨어. 여자분들이 엄청 많았어. 남자분이 한 분, 두 분, 세 분,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네 분? 남자분이 네 분인가 다섯 분인가 했고 나머지 전부 여자분이었으니까 거의 여자분이 거의 두 배였죠? 네. 남자분들은 얘기를 그렇게 많이 안 하시더라고. 두 분만 얘기를 엄청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얘기를 거의 안 하셨어. 네 분이었던 것 같아 남자분. 네 분이었던 것 같아. 아무튼 두 분 예비를 많이 안 하시고 두 분은 엄청 얘기를 하셨어. 네. 그때 제가 얘기를 안 하니까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내 얘기도 하고 반갑습니다. 막 아 러브 미두님 갈건성이네. 제가 감사해요. 막 와주셔서 감사하고 막 이런 얘기를 했었어야 됐는데 내가 불러놓고 내가 얘기를 안 했어. 별로 크게. 얘기를 했었어. 다음부터는 얘기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다음에 또 그런 갈 일이 생기면 얘기 주제를 정해놓고 가야겠어. 진짜 얘기 별로 안 했어. 내가 다른 분들이 질문을 할 정도면 내가 얘기를 그만큼 안 했다는 거지. 질문한 진짜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거의 짜져 있었어. 저는 그냥 센터에 앉아 있었는데 거의 다른 분 얘기하시면 그렇죠 하면서 고개만 끄덕이면서 진짜 하여튼 좀 그랬던 것 같아.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끝나기 전에 진짜 다이아 페스티벌 때처럼 선물들도 찍고 아까 그 일 깠던 선물도 주시고 사진도 찍고 그거 지금 생각해도 쪽팔려. 잘 잡아달라고 하셔가지고 동영상을 찍으시면서 그러니까 셀카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셀카 형식으로 동영상을 찍으면서 저보고 잘 자유를 해달라고 녹화를 내놓는 거지. 그거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해주는 것 좋은데
너무 힘들었어. 쪽팔렸어. 했어. 두번 했습니다. 한번 하고 한번더 해. 두번 했어, 두 번. 했었습니다. 했었어. 그거 하고 나서 사인을 해달라는 분들도 있으셔가지고. 내 사인은 진짜 별거 없는데 사인도 하고 사인부터 그냥 얼마 실용적인 게 있잖아. 뭐 실용적인 다른 거를 좀더그 원하셔도 되는데 사인은 뭐 크게 그런 게 없지 않나. 내 개인적인 생각이야. 너무 그런 게 없어서. 여튼간에 사인도 하고 그것도 하고. 또뭐 했었지? 악수도 했었나? 아, 악수도 했던 것 같아. 악수도 했어. 악수도 하고. 아, 포옹 한 명, 두 명이었나? 한 명, 한 명이었던 것 같아. 한 분이었던 것 같아. 포옹은 한 분이었던 것 같아. 아니다, 두 분이었나? 머리가 안 좋아져서. 하여튼 그것도 하고. 그 남자 말 많이 하신 남자분 중에 한 분이, 말을 많이 하신 남자분 중에 한 분이 자기의 그이 뭐야 이거 그 그걸 그그 그 뭐지 그거 있죠. 명함을 들고 사진을 찍어 달라고 하셔서 그것도 했었고. 그것도 했었지. 그거 말고 딴건 없었. 단체 사진 찍고. 단체 사진은 얼굴은 다 가리고 올렸죠. 페이스북은 제가 그 모바일로 한다고 죽는 줄 알았어. 와, 모바일로 가로 모드가 지원이 안 돼서 세로 모드로 사진하는데 사진 너무 작아가지고 그 아이콘을 조그맣게 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계속 없어져. 아이콘이 X가 눌러져가지고 그거 하는데 또 힘들었어요. 얼굴 가리는데 힘들었어. 그래가지고 그것도 하고 해서 솔직히 시간이 좀 짧았던 것 같아요. 시간을 좀더 길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단체로 만나는 걸 시간을 좀더 길게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너무 짧게 잡아가지고. 다음엔 단체로 만나는 거 시간 좀 길게 해야겠어. 근데 단체로 만나면 할게 뭐라고 해야지? 할게 별로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얘기하는 것도 재밌는데 그거 말고 그 이후에 뭔가 더 이런 놀이를 할게 볼링장 가면 되나? 볼링장? 볼링장이 10명 단위 넘어가면 두 개로 나눠야 되지 않나? PC방이 생각보다 자리가 10명 단위로 넘어가는 게 붙어 있는 자리가 잘 없지 않나요? 그래서 PC방도 괜찮긴 한데 PC방 가려고 했는데 카페 좀 오래 있은 건 아니지. 2시간이면 2시간밖에 안 돼가지고 얼마 오래 쓴 거죠? 한 5시간 정도 됐으면 카페 한 2, 3시간 있고 PC방 좀 하고 그랬으면 됐는데. 여튼간에 그것도 있었고 그
헤어지고 나서 이제 헤어져야 할 시간이니까 헤어지고 나서 매니저 분들 만나서 저녁 식사를 하고 매니저 분들 만나는 것도 약속을 내가 너무 일방적으로 약속을 잡아가지고 처음에 올라가기 전에 이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번에 그 미팅을 했던 것 중에 문제점이 아무것도 안 정하고 갔다는 거예요. 정하고 갔었어야 됐어. 그러니까 약속을 잡을 거는 잡고 뭔가 방을 잡을 거는 잡고 그런 걸 하고 갔었어야 됐는데 너무 내 개인만 생각을 하고 갔었어. 매니저분들도 개인 일도 있고 막 그럴 텐데 그런 거를 그런 거 약속을 잡고 그래서 다 만나였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단체로 모이는 것도 그렇고 내가 방을 안 잡아서 그런 거니까 내가 방을 잡았으면 딱 되는데 소수로 모이는 그거 같은 경우는 뭐 어차피 그거니까 약간 게릴라 느낌이라고 해야 되니까 약간 그래도 될 크게 그런 건 없는데 단체로 모이는 거나 그 먼저 잡아야 되는 약속 같은 경우는 잡아놓고 갔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해가지고 다음에는 확실하게 딱 해야죠. 그리고 그 저녁에 매니저분들하고 밥 먹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주말 제외님 가입 감사합니다. 왜 게임할 때보다 토크하니까 더 많이 주시지? 감사합니다. 그 저녁에는 그때 모인 분들 그 메일로 또 해가지고 했는데 저녁 모임이기 때문에 10시 그러니까 10시 넘어서 놀 거기 때문에 8시에 모이기 때문에 2시간 놀 수 없잖아요. 미성년자분들 10시 전에는 웬만하면 들어가셔야 되는 게 미성년자분들은 술을 안 먹더라도 10시 이후 되면 미성년자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PC방도 못 가거든요. PC방 못 가지 밥 먹는 거 빼고는 솔직히 거의 못해요. 미성년자는 10시 넘어가면 받아주는 데가 없어. 뭘 하려고 해도. 그래가지고 미성년자분들을 아예 제외를 하고 받았죠. 매니저분들 죄송합니다. 매니저분들하고 뭘 했냐면 자세하게 얘기를 해야죠. 명동이란다. 거기 잠실에 롯데월드몰에서 뭐 그거 먹어서 패밀리 레스토랑을 가서 매니저 분 중에 한 분이 추천을 하셔가지고 자기가 가봤었는데 맛있었었다고 그래서 찾아가서 저는 제가 뭐 먹었지? 캄박 스테이크 고르곤졸라 치즈 함박 스테이크였나? 그러니까 함박 스테이크에다가 이렇게 고르곤졸라 이 소스를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놓은 감자튀김도 나왔고 막 그래가지고 먹고 한 분은 파스타 한 분은 파스타를 먹고 한 분은 함박스테이크인데 아 나 그거 지금 생각해도 비주얼 이상해. 무슨 빨간색 그러니까 토마토 소스거든요. 토마토 소스에 함박스테이크를 박아놨어요. 비주얼이 이상했어.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기에 뭔가 빨간색 그 이상한 거 위에 이렇게 함박스테이크가 얹어져 있는 비주얼이었는데 실제 나오니까 그 모양이더라고. 굉장히 이상해서 비주얼이 그거 비주얼이 이상했어요. 비주얼이 좀 빨간색에다가 이렇게 함박스테이크를 탁 하고 박아놓은 그런
맛있었어요. 추천해 주셨는데 가격 패밀리 레스토랑이라서 그런가? 하여튼 가격이 꽤, 그러니까 뭐 밥 웬만한 밥으로 치면 비싼 건 맞는데 스테이크 치고는 가격이 굉장히 저렴했죠. 네.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어. 맛있게 먹고 이제 매니저분들하고 또 하다가. 그러고 보니까 매니저분들하고 2시간 만났는데 시간이 엄청 짧았던 것 같은데? 아, 모이는데 시간이 걸렸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도 또 잘못 생각해서 또 잠실역에서 만났어. 그러니까 오전에도 잠실역에서 만났잖아요. 혼잡한 거 알았잖아요. 그럼 약속을 바꿨어야 됐어. 잠실역 말고 한 역을 다른 데를 하더라도 다른 역에서 만났어야 됐어. 또 잠실역에서 만났거든. 심지어 몇 번 출구인지도 정하지도 않고 만났어요. 무슨 분수 있는 데서 만나기로 했었는데 오착해서 다음에 내 잠실에선 절대 안 만난다. 매니저분이 찾았어요. 막 그 매니저분이 픽업을 한 분이 막 찾고 해가지고 픽업을 해가셨어. 잠실 진짜 잠실 안 가. 내가 지금 진짜 잠실 죽어도 안 가. 잠실 죽어도 안 갈 거야 내가. 방탈출 카페네 그 첫 번째 날 토요일 날에 그 개인적인 그거 약속 있다고 했잖아요. 그때 가서 했었죠. 재밌던데. 아, 방탈출 카페가 어땠냐면 그 감옥에 있거든요. 지금 이거 스포 그 말해도 되는 건가? 방탈출 카페 얘기하면 안 된다던데. 거기서는 직접적으로 말을 안 하던데 그런 건 막 그 내용을 얘기하면 안 된다던데. 뭐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 자세하게 말하지 말고 그러면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아 그냥 하나만 얘기해줄게. 방탈출 카페 할 때 그냥 자물쇠를 따야 되거든요. 문제를 풀어서 자물쇠를 따야 되는데 내가 그 군대에서 비싼 자물쇠네. 군대에서도 그 자물쇠를 땄었거든요. 그러니까 번호 4개짜리로 된 자물쇠인데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돌리는 자물쇠 보통 쓰는 거 있잖아요. 옆으로 돌리는 번호 4개 맞춰서 하는 자물쇠. 그 자물쇠가 빛을 비추면 보여요. 번호가. 그러니까 그 맞춰진지 안 맞춰진지 이게 홈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빛을 비추면 이렇게 약간 대각선으로.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땄어요. 문제를 안 풀고 보고 땄어. 문제 그냥 자물쇠를 땄어요. 따가지고 그걸 열었어. 그래가지고 좀 빨리 끝냈죠. 그 문제를 풀었으면 굉장히 오래 걸렸을 것 같은데. 뭐. 마지막에 문제를 푸는데 문제가 두 개가 나왔는데 문제가 두 개 나온지 몰랐어.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문제를 풀어서 마지막 비번을 맞추려고 하는데 안 나오는 거야. 그걸 똑같은 맞거든요. 그 숫자가. 근데 그 숫자를 해도 마지막 자물쇠가 안 열려. 왜 안 열리지? 근데 다른 걸 찾았는데 다른 걸 됐어. 그러니까 그 마지막 전문점 풀었던 문제는 제일 첫 번째 여는 그 문제였던 거야. 제일 첫 번째 자물쇠를 여는 문제였던 거야. 그걸 따버렸으니까 내가 그 마지막 문제인지 몰랐지. 그래가지고 좀 빨리 끝냈어요. 생각보다 오래 걸렸을 것 같은데 그거 안 땄으면. 생각보다 따버려가지고 오래 빨리 끝냈어. 여튼간에
아 근데 이 정도면 스포 아니지 않나? 내 무슨 내용에 대해서 말씀 안 드렸잖아. 원래 방탈출하는 거 처음부터 잠을 샜다는 거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잠을 새를 뭐 어떻게 따야 돼? 뭐 무슨 문제가 있고 그런 얘기 안 했잖아 나 지금. 그냥 문제를 풀고 잠을 새를 따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했는데. 아 아닌가? 문제 되는 얘긴가 이게? 이게 스포로 들어가는 건가? 맞잖아요. 자물쇠는 다 있잖아. 문제 풀고 자물쇠 따야 되는 거 다 똑같잖아. 뭐 어딜 가도 자물쇠 따고 문제 푸는 건 똑같을 거 아니야. 아이 키 막걸리니 감사합니다. 여튼간에 그거하고 저녁에 그 다음날 그러니까 일요일 저녁에 만났던 거 아까 얘기하다가 넘어갔네. 물어보셔가지고 방탈출 커피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뭐지? 저녁에 뭘 했더라? 술을 먹었어. 만나서 한 분이 늦게 오셨어요. 한 분이 늦게 오신다고 하셔서 그 네 분하고 저하고 같이 모여서 가서 건대 입구역인가? 거기서 뭐 있었는데 한 분이 난 처음에 카페를 가려고 했어요. 그래도 처음 만났으니까 아 물론 오전에 만났던 분 몇 분 계셔서 처음 만난 건 아니게 됐는데 카페를 가려고 했는데 한 분이 술 얘기를 계속 막걸리였나? 그 얘기를 계속 하시길래 그럴까요? 해가지고 갔어요. 술을 먹으러 갔어. 막걸리는 안 먹고 그 뭐였지? 이슬 톡톡이었었나? 이슬 톡톡이었나? 이슬 톡톡이었나? 뭐였나? 먹었던 것 같은데. 그거 약간 그 그게 뭐지? 2% 부족할 때 만난다고 해서 뭐지 하고 먹어봤는데 약간 탄산 들어간 2%? 네, 탄산 들어간 2% 약간 그런 맛이었거든요. 무슨 맛은 나쁘지 않더라고. 그건 안 그랬고 뭐지? 그거 하고 먹고 나서 먹고 있는데 그 아까 늦게 오신다는 분 연락 와가지고 했는데 제가 GPS를 찍어줬어요. GPS 위치를 찍어줬는데 이놈의 GPS가 건물 아니라서 위치를 다르게 찍어준 거야. 나는 거기지 모르지. 그냥 GPS가 하는데 현재 위치해가지고 찍어서 보냈으니까 갔는데 없대요. 거기에 주택가래요. 분명히 근데 내가 있는 건 주택가가 아닌데 주택가래요. 도착을 했는데 그래서 건물 밖으로 나가서 GPS를 한 번 더 찍어봤어. 위치가 달라요. 좀 근처긴 한데 위치가 달라. 위치가 달라서 또 찍어가지고 보내서 오셨는데 그 전에 좀 그 분위기 어땠냐면 전부 다 먼저 얘기를 안 하시는 분들이라서 좀 조용했어요. 조용했는데 그분이 좀 오시자마자 활기를 띄워주시더라고. 엄청나게 활기 차시더라고. 활기차였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술을 먹으러 그분이 술을 먹으러 가자고 했어. 그러니까 지금 먹었잖아요. 아 물론 술이긴 한데
3도짜리라서 뭐 수잔으로 모으니까 뭐 거의 뭐 술이 아니지, 음료수지. 뭐 근데 술을 다른 걸 먹으러 가자고 했어. 밥을 안 드셨다고. 밥을 안 드셨다고. 밥 대용으로,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서 약간 그냥 그렇겠죠? 해야 되는데, 제가 피곤했거든요. 제가 피곤했어요. 제가 진짜 피곤했어. 거기 처음, 그러니까 매니저분들 만날 때부터도 피곤했거든요. 잠은 잤는데 이게 처음 보는 분들이랑 이렇게 만나서 하다 보니 약간 좀 뭐라고 했지? 약간 하여튼 좀 그냥 피곤하더라고. 원래 친구들이랑 놀 때는 안 그러는데 피곤하더라고. 그래서 그때 만날 때부터도 피곤했어. 근데 제가 약속을 잡은 거기 때문에 만나서 이제 했는데 굉장히 졸렸거든. 그래가지고 제가 다른 술 먹으러 가면 잘 것 같아서, 안 그래도 지금 졸린데 술자리를 다른 데 가면 잘, 그냥 잘 것 같아서 PC방을 가자고 했어요. 제가 PC방을 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PC방에 갔어요. PC방을 제가 처음에 그 영 옆에 있는 그 이 뭐지? 광고 팬? 처음에 역에서 나올 때 그 뭐였지? 현수막? 같은 데 딱 봐도 아! 여긴 PC방 좋은 데구나. 아, 딱 봐도 괜찮은 데였어. 그 현수막만 봐도 딱 필이 오거든요. 아, 여기는 좋은 데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다시 찾아가서 갔어요. 자리가 없어. 사람이 진짜 많았어요. 와, 사람이 PC가 거의 한 200대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엄청 넓대요. 그냥 PC만 그렇게 큰데 또 처음 봤어. 엄청 큰데 사람도 진짜 엄청 많아요. 자리가 없어가지고 다른 데로 갔어. PC방에 다른 데로 와가지고 했어요. PC방 했는데 아, PC방에 모기가 너무 많아서 죽는 줄 알았어. 게임 한 판 할 때마다 모기가 한 10번은 물어제끼는 것 같았어. 와, 다리가 그냥 모기한테 난도질 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게임을 좀 오래 했죠. 둘, 셋, 넷, 한 다섯, 여섯 시간 한 것 같아, PC방에. 그 정도 하고 이제 엄청 피곤해 보이시길래, 피곤해 보이시는 저 게임하다 잤거든요. 아, 게임하다 졸았어요. 아, 저도 게임 좀 하다가 한 2시간쯤 했을 때부터 졸았어요. 하다가 졸았어. 아, 왜 이리 졸리지? 가다가 그러니까 게임 시작 전에 준비 시간 있잖아. 앞으로 가다가 깜빡 졸았다 눈 뜨니까 낭떠러지 앞이야. 하고 막 전 앞에 더블키 놓고 더블키 계속 누르고 있다가 잠깐 눈 감았다 뜨니까 낭떠러지 앞이라서 놓고 그러니까 잤다 깼다 해서 계속 게임하면서 게임 막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를 때마다 눈 한 1초 동안 감았다 뜨고 눈 할 때 1초 동안 뜨고 막 계속 졸려가지고 게임하는데, 그래 근데 계속 하니까 안 졸리대요. 한 3시간 넘어가니까 이제 안 졸리는 거야. 그래서 하면서 열심히 제가 했었죠. 다른 분들이 엄청 피곤해 보이셔가지고 이제 파톤 해야겠다. 파톤 해야 되는데 파톤을 냈어야 되는데 술을 먹으러 들어가자고. 네, 술을 먹으러 갔어요. 네, 술을 먹으러 갔습니다. 술을 먹고 제가 조금 그렇게 많이 먹은 건 아닌데 졸린 상태였기 때문에, 안 그래도 졸렸다고 했잖아요. 피곤했었다고 했잖아요. 졸린 상태에서 술이 들어가니까 졸려. 엄청 졸려요. 한 잔 먹고 좀 더 먹으니까 반 정도 지금 한 3분의 1 정도 먹었나? 하니까 이제 졸린 거야. 엄청 잤어요. 거기서 잤어.
깨니까 절 택시에 태우고 계시더라고. 가자고 하셔가지고 피곤해서. 그래가지고 저 갔어요. 저는 모텔 택시를 태우셔서 인사제도 못하고 갔어요. 갔어요. 그냥 저는 모텔에 가서 그냥 그때 헤어졌습니다. 그렇게 헤어졌어요. 그렇게 헤어졌어. 아, 나 이제 술 취정은 안 했고 주량보다는 훨씬 덜한데 피곤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주량에는 한참 못 미치긴 한데 피곤했어. 피곤해 그냥 졸려가지고 자취. 그래서 헤어졌어요. 그렇게 마지막 모임을 헤어지고 이제 뭐 카톡으로 아 방에 여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먼저 가면 안 되거든요. 팬 미팅인데 팬분들을 먼저 보내고 내가 마지막에 가야지. 내가 먼저. 아 여러모로 미쳤던 것 같아. 다음에는 술 마시는 거 없는 걸로 합시다. 아니면 술을 마시더라도 새벽까지는 하지 말고 조금만 12시 1시 정도까지 해서 혹시나 마시더라도 짧게 건전하게 먹는 걸로. 네? 제가 주중을 했다고? 제가? 아닌데요? 무슨 주정을 해? 안 그랬어. 내가 무슨 안 그랬어요? 아, 뭐 그럼 주정으로 보일 수도 있긴 한데 그냥 피곤한 거였어 그거. 그냥 피곤한 거였어. 그냥 졸려가지고 그거는 졸린 거지 주정이 아니야. 뭐 하여튼 뭐 생각하시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졸린 거였어. 아 제가 한 게 뭔지 다 기억나죠 당연히. 주정 아닌데 나 주정하면 내가 주정하는 거 못 보셔서 그래. 술 주정이 아니야 그거는. 그냥 졸린 거 피곤해서 그런 거야 그거는. 여튼간에 다음에는 혹시라도 마시면 그러니까 웬만하면 술 마시는 거 없고 내가 야간에 소수에서 모이면 안 됐어. 술 마시는 건 없는 걸로 하더라도 간단하게 다수로 모였을 때 간단하게 하는 걸로. 야간에 혹시 하더라도 그 엄청 늦게까지 말고 12시나 1시쯤에 끝내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이번에 간 건 여러모로 내 불찰이 많았어. 제가 계획 안 정했죠. 약속 안 정했죠. 뭐 하여튼 내 체력도 고려 못했지. 그거 전부 다 미스 났어. 첫 번째로 왔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설계 미스를 많이 저질렀지. 다음에 할 때는 조금 더 생각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겠어. 하여튼
뭐 그랬어요. 아, 오늘 안 피곤하세요? 듣기만 해도 엄청 피곤하실 것 같은데. 아, 괜찮아요. 제가 나 알사가 어리님 감사합니다. 그 잠도 그렇게까지는 적게 자진 않은데 버스 타고 내려오면서 4시간 잠자는 거 둘, 셋, 넷, 다섯, 한 9시간, 10시간 잔 것 같은데 합해서 많이 잤네. 많이 한 것 같아. 그래요. 그렇습니다.